원래 수험 생활이 힘들어, 얘들아. 근데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 부모님들이 그 수험 생활 하는데 좀 공부 잘하셨던 분이면 이해를 못한다고 상황을.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린 거야. 본인들도 당신들도 되게 힘들게 하셨을 거야.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라고. 선생님은 그 수험 생활로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기 싫거든? 그 너무 힘들었거든, 내가. 나는 이제 아이들 가르치니까 알잖아. 이런 시절들을 아는데. 근데 선생님이 그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되게 단순한 계기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뭐였냐면은 선생님 어머니가 그 학창 시절에 단한 번도 공부를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한테. 단한 번도. 성적표를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이거 완전 자유. 그럼 공부를 하겠니? 당연히 안 하지. 자유롭게 살다가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조용히 불렀어, 나를. 이렇게 부르더니 손을 딱 잡고 어머니 안 계시니? 내가 진짜 네? 그래서 어머니는 전화를 드려도 안 받고 뭐 전화 잘안 받으시거든. 뭐 가정통신문을 보내도 보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학교에 딱한번 왔어요, 어머니가. 졸업식 날. 입학식도 안 왔어. 입학식 내 사진 보면 그래서 집 앞에서 찍었어요. 교복 입은 건 찍어야 된다면서. 그래서 입학식 날안 오시고 졸업식 날만 오셨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물어봤어, 중간에 한번.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했었거든. 근데 저기 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아무거나. 그래서 아무거나 하래. 그래서 내가 네? 그래서 내가 뭐 직업을 뭐 이렇게 비하하거나 뭐 이렇게 레벨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무거나 너무하잖아, 자식한테.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거나 됐으면 좋겠어 했더니 너만 행복하다면 딱 이러더라고. 그때 이제 딱 느꼈지. 아, 아무것도 없다, 집에선. 바랄 게 없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했거든, 내가. 근데 그때 공부를 되게 못했어. 내가 이제 내신은 좀 잘했었는데, 그 별명이 내신맨이야, 내신맨. 알지? 번개맨, 내신맨. 그잖아. 벼락치기 진짜 잘했어, 선생님이. 그런데, 그때는 수험생이 80만 명이었어. 근데 이과, 문과 나누니까 40만씩 나뉘겠죠? 40만, 40만 이렇게 나뉘었었어. 거의 비슷했어요. 40만, 40만 이렇게 나뉘었었는데, 40만 명 중에 선생님이 몇등 했냐면 20만 등 했었어요. 모의고사가. 50%. 내가 지금 생각해도 참 놀라운 성적이죠. 50%.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이게 지속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 초까지 내가 50% 정도 했었어. 고2 초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 한 여름쯤 돼가지고. 여름에 그 질문을 했거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이제 했는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때 정말 좌절했던 게안 하던 놈이 공부하면 진짜 힘들어요. 너희들 본인들 그런 거 느끼고 있지? 안 하던 놈이 하면 진짜 힘들어, 이게 공부가. 아, 진짜 힘들더라고, 진짜. 근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막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 국어였어. 아니, 너 비등비등하게 못했어. 영어도 못했고요. 그나마 수학은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었어. 그 잘하진 못했어. 근데 국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반도 못 맞췄어, 내가. 9월 반도 못 맞췄어. 그래서 담임 선생님 국어 선생님한테 불러가지고 외국 살다 왔냐고. 그 선생님이 그 어머니 안 계시니 그 선생님이거든. 똑같은 선생님이 외국 살다 왔냐고. 이건 한 10년 이상 살아야 이런 성적 나온다고. 그랬었어. 영어는 뭐 포기한 지 오래됐었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이때 이제 여름방학 때 내가 책을 펼쳤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진짜로. 진짜로. 독해를 하나도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우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어. 중1 때부터. 그래서 내가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막 둘러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풀수 있는 문제집을 찾았어요. 중2 거. 중2 거 푸니까 재밌더라고. 일주일 만에 한 권을 다 끝내더라고. 아니, 글씨가 커. 페이지도 몇개안 되고. 재미가 붙어가지고 중3 걸로 올라가고, 그 다음 고1 걸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어. 여름방학 동안에 한 고1 것까지는 했어, 그래서. 하고, 국어가 너무 안 되니까 국어에 좀 몰빵을 했거든. 근데 국어 성적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우리 땐 120점 만점이었거든. 만점이 120점이었어. 국어가 120점, 수학이 80점, 사탐과탐 120점, 영어 80점. 이렇게 돼. 400점 만점이었는데, 국어 성적이 그래가지고 내가 60점도 안 나왔어요. 한 50점대인가 40점대인가 나왔었거든.
근데 고2 마지막 시험에 내가 117점인가 116점을 맞았어요. 거의 다 맞았어. 그래가지고 그때 시중에 있는 국어 문제를 다 풀었어. 그래가지고 아니 위기감을 느끼면 그렇게 할수 있어 사람이. 그래가지고 국어 성적 올리고 겨울방학 때 수학 성적 올리고 그랬었지. 수학 성적도 이제 수학은 그래 국어가 되니까 따로 올라오더라고. 얘들아 국어가 되게 중요해. 왜냐면 독해가 되는 거야 문제가. 국어가 되니까 따로 올라오더라고. 탐구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다 올라가 국어 되면. 그러니까 이게 독해 능력이거든. 그래서 쭉 올라가더라고 같이. 근데 막판에 이제 수학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때 내가 진짜 그 기인을 하나 만났는데 과외를 한달 정도 했어요. 선생님 평생 사교육 처음이자 마지막 받은 겁니다 그게. 과외를 딱한달 했어. 근데 서울대 수학과 4학년 형이었어. 근데 너무 건들거리는 거야 진짜. 정말 과외를 오는데 샤프 하나 들고 와 샤프 하나. 내가 얘기해 줬으니? 샤프 하나 딱 들고 와. 주머니에 샤프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샤프를 하나 딱 들고 와. 옥수수 오더니 책도 안 들고 와. 책장을 쭉 봐, 이렇게. 봐가지고, 책을 한권딱 꺼내. 그런 다음에 쭉 넘기다가, 이거 풀어봐, 이래. 이거 풀어봐, 이래. 못 풀겠는 거야. 되게 어려운 문제만 집어.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막 푸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수학 실력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말에는 경시대회도 나갔었어요. 대회 경기, 경시대회도 나갔었어. 그러니까 수상은 장려상 탔지만, 그래도 입상자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그 자신은 있었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만 뽑아가지고 하는 거야. 선생님도 어려운 문제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 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옆에서 켜 풀고 있잖아. 그럼 옆에서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죽여버렸잖아. 진짜. 와,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장난이 아닌 거야. 나름 그래도 학교 잘한다는 놈인데.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고등학교 때 이미 수학 문제집을, 그때는 수학 문제집 많지 않았어, 지금처럼. 수학 문제집을 거의 한 90권 정도 풀었대. 고등학교 때. 자기는 수학을 너무 사랑해서 서울대 수학과를 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외우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 책장에 있는 모든 문제집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던 거야.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갖다 놔도 정말로 0.1초의 망설임도 없어.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빡쳐가지고 한번올 때마다 문제집을 한 권씩 풀었어. 대박이지. 그래서 수학을 되게 잘하게 됐어요. 결론은 그렇게 됐는데 8권을 풀었어. 8번 과외를 했는데 얘 8권을 풀었어. 수학 문제집을. 8번. 나보러 미친놈이라고 했어 그 사람이. 나보러 미친놈이라고 했어. 근데 내가 항상 생각한 거. 알았어.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너희들 성적 많이 올리고 싶으면은요 제정신으로 하면 안 돼. 미친 짓을 한번 해야 돼. 알겠지? 그렇다고 뭐잠 줄이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최적의 컨디션을 찾아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좀 커. 그럼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똑같이 되는 거야, 얘들아. 어지러워. 알겠지? 그 내가 돌아가기 싫은 거야.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 나는. 왜냐면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나는 진짜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거든. 근데 해볼만 합니다. 성공을 해, 이렇게 하면 해볼만 해요. 근데 왜냐면 좀 자신감이 많이 붙어. 다른 일들을 할 때. 왜냐면 내가 그렇게 독하게 한번 해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잘안 해. 그냥 편안하게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뭐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되게 좋아해서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 미친 듯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보다 내가 아마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요즘에도. 여러분들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러분들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잠을 거의 안 자요. 잠을 거의 안 자요. 그러니까 주말엔 좀 많이 자. 수업해야 되니까. 많이 자는데 평상시엔 잠을 많이 안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할게 되게 많아요. 생각할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조금 뭐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할게. 근데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다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졸지 말라고 결론은. 알겠지?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